호이 뚜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천안에 위치한 렉앤로드인데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루프탑 텐트, 루프박스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딱 봐도 툴레 제품뿐만 아니라 피크나 아이캠퍼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제품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캠핑용품점은 많이 가봤지만 이런 규모의 루프탑 텐트, 루프박스 전시장 매장은 처음 와보는데요. 지금 이 공간이 2층이고요. 1층에는 텐트를 설치하는, 장착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리프트가 있어서 루프탑 텐트나 루프박스를 걸어서 안전하게 장착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렉앤로드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드디어 차에 가마를 얹기로 했습니다. 루프탑 텐트를 얹을 건데요. 아직 텐트를 확실하게 못 골랐어요. 매장을 둘러보면서 제품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툴레의 루프박스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툴레는 이제 스웨덴 브랜드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툴레에서는 루프박스뿐만 아니라 루프탑 텐트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렉앤로드 오시면 이런 루프박스들도 직접 보고 고르실 수가 있어요. 박스 하나만 열어볼게요. 이렇게 전시된 박스는 직접 열어서 박스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안에 짐들이 조금 있는데 박스 내부까지 열어서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500리터 사이즈인데요. 그러면 웬만한 캠핑용품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 루프박스에 침낭이나 뭐 릴렉스 체어 이런 기다란 것들 많이 싣는데 이 정도 크기면 웬만한 텐트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께가 상당하죠. 루프박스도 당연히 내하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내하중 75kg인데요. 제가 쓰는 텐트 중에 조금 큰 텐트들 같은 경우 20kg 정도 되니까 텐트 넣고 다른 캠핑용품 넣어도 내하중은 충분한 용량 같습니다. 루프박스랑 루프탑 텐트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족이 많으면 루프박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라운드 텐트 캠핑을 하면서 여기에 다양한 캠핑용품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을 한번 갈 때 2열을 접어서 짐을 꽉 채우거든요. 근데 2열에 아이들이 타야 하는 경우에는 2열에 짐을 못 싣잖아요. 그러면은 루프 박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에는 2인용으로 된 제품들이 있지만 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4인용 루프탑 텐트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툴레의 신제품 어프로치인데요. 이게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있어요. 스몰은 2인용, 미디움은 3인용. 지금 보이시는 라지 사이즈는 4인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펼치시게 되면 차폭을 넘어서 옆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4인 가족이라면 이런 확장이 되는 루프 텐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에다 설치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보이는 제품은 고토 일체형 루프 박스들입니다. 일체형 루프 박스를 설치하면 또 장점이 있어요. 가로바가 없이 차량 지붕에 밀착해서 달 수가 있는 게 장점이죠. 스포티지, 스타리아, 카니발, 소렌토, 펠리세이드, 투싼 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하비 것도 있네요. 사이즈나 모양이 차량 지붕의 모양에 맞게 딱 맞춰 나왔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도 좋고 풍절음도 훨씬 덜 납니다. 여기 아이캠퍼 제품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캠퍼는 우선 바닥에 허니콤 패널을 사용하고 이런 매트 같은 거를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 면 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얘도 텐트기 때문에 결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면 혼방 제품은 결로가 조금 덜 하겠죠. 아이캠퍼 텐트도 사이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필요하신 사이즈에 맞게, 가족 구성원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접 와서 보고 사이즈를 가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피크 제품이 있는데요. 피크는 요즘 가장 핫한 국내 브랜드죠. 지금 옆에 보이는 피크 팬더2 같은 경우는 쌍용 KG 모빌리티, 렉스턴이나 칸 모델의 순정 옵션으로 루프탑 텐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피크의 팬더2 이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피크라는 브랜드가 핫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피크 모델도 고민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해요. 쇼바가 두 개가 달려 있죠. 한 번 열리고 한 번 더 열리는 형태입니다. 지금 Z자로 보이는데 오버랜드 더블이라는 제품이고요. 또 이 제품이 보자마자 딱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친구가 앞쪽이랑 뒤쪽 다 높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좋고 저는 이 안에서 좌식 생활을 하기에도
이 텐트가 마음에 들어서. 근데 지금 여기 실장님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이 텐트는 길이가 조금 있어서 제 차에 들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텐트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 LED도 매립이 되어 있어서 보조 배터리만 연결하면 LED 전등이 들어옵니다. 측면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옆으로도 메시창이 많아서 개방감도 좋을 것 같아요. 피크 오버랜더 XL2인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수납했을 때 이 두께가 엄청 얇습니다. 두께가 13c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루프탑 텐트를 다는 순간 고민이 되는 게 주차일 거예요. 마트나 지하주차장이 고민이 될 텐데 이 텐트는 지금 13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구가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로바는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가로바도 비도 계산을 해야겠죠. 높은 차들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뒤쪽에 보시면 어닝과 이렇게 어닝룸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70도 어닝도 있고요. 안쪽 프레임에 이렇게 다 LED가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전등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플랫 어닝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플랫 캡 락이라 그래서 루프 랙, 루프 바스켓의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박스를 달거나 자전거 거치대를 달거나 다양하게 차량 지붕을 활용할 때 좋은 제품이고요. 그 외에도 툴렛 자전거 캐리어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렉앤로드 중부권 최대의 루프 박스, 루프탑 텐트 전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저는 캠핑 용품 전만 가보다가 이런 루프탑 텐트 전시장은 처음 와봤는데요. 제품을 보고 고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사장님과 얘기가 됐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 호캠단 여러분은 렉앤로드 방문하셔서 이제 루프박스나 루프탑 텐트 구매 시 5% 할인 장착비를 무료로 장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루프탑 텐트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기왕 장착하시는 거 장착비도 무료로 그리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텐트를 골랐는지 한번 보시죠. 가로바에 루프탑 텐트까지 다 해도 높이가 195cm, 스타리아 전고 2m보다 높이가 낮습니다. 피크 루프탑 텐트 사용기는 다음 화에서 만나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